신기한데? 여러분, 오늘은 일요일이에요.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번 오랜만에 혼자 나들이를 가볼까 합니다. 원래는 성수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오늘 비 예보가 있단 말이죠. 아직까지 비가 오는 것 같진 않지만 비 예보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롯데몰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아니 여러분, 제가 요새 잠을 잘 못 잤었는데 잠을 잘 못 자다가 오랜만에 진짜 몰아서 숙면을 했어요. 거의 20시간 잔 것 같아요. 또 새벽에 깨서 좀 슬프지만 밤에 잘 수 있도록 오늘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 방출을 해줄게요. 브이로그 약간 콘텐츠로 이렇게 투어 이런 콘텐츠 어때요 여러분? 재밌겠죠? 그래서 오늘은 성수 투어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베이스를 좀 발라줄게요. 짜잔. 이 저스트 스킨 제품은 뉴욕 프리미엄 비건 코스메틱이자 베이스 명가인 샹테카이의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예요. 강화된 스킨케어 성분의 톤업 베이스가 내 피부인 듯 자연스럽고 벨벳같이 부드러운 피부결을 선사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요. 따로 저는 메이크업을 안 해줘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잠을 푹 자주니까 이렇게 성모 발라도 피부결이 너무 좋아요. 빠르게 준비를 하고 혼자 놀기 나들이. 짠! 완료 완료. 나가볼게요. 내가 뿌리고 싶진 않은데 남자친구한테 이거 나는 되게 좋을 것 같아. 좀 힐링 좀 하러 가야 돼. 자라 가방에 넣은 건 예쁜 게 많아. 괜찮은 것 같아. 완전 그 진짜 커. 약간 재밌게 생겼어 나를. 여기 마스코트인가 봐. 오, 엄마 이거 봐봐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데려가고 싶어요. 너무 귀엽다. 뭘까 하나? 뭐 고양이도 있어. 너무 귀여워. 마을에 나도 살아있겠구나. 바비 월드, 바비. 아빠, 아빠, 너무 뭐가 제일 잘 돼? 너무 귀엽지. 집 카페인데, 가볼게요.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요? 진짜 귀여운 건 저 사파리 귀여운가 봐. 근데 안경을 안 썼어. 한자가 샵이 되는데?
영양제 물 타는 거 아시죠? 오늘도 어디였어요? 친구는 무겁고 가방 작은 게 잘 안 들어가는데 얘가 330ml라서 이걸 사 먹습니다. 비타민 C랑 이거 먹을 거예요. 마그네슘. 아래 밥이 있네. 먹을 때는 이렇게 연어 찾기. 연어 찾기 여기 있다. 근데 이 동그란 게 뭐지? 이게 좀 내 스타일이 아니야.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. 얘를 먹어줄 건데 에버클락의 타임 비오틴 핏이에요. 올리브영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2030 피부 관리템이라고 해요. 비오틴을 다 먹었거든요. 그래 먹어주고 있습니다. 섬유향 그거라서 껌맛이 나요. 여러분 갑자기 쌩얼 앤 집 집에 오자마자 씻고 왔어요. 제가 홈케어 디바이스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인데 새로운 디바이스를 소개해드릴 거예요. 같이 열어볼까요? 작고 간편하고 사용법도 쉬워야 잘 사용하게 되잖아요. 피부 측정 3초, 피부 케어 3분으로 데일리로 손이 자주 갈 것 같은 디바이스입니다. 얘를 꾹 켜서 제 피부 측정을 먼저 해줄게요. 모드가 변경되는데 저는 요 수분 모드로. 짠! 요거는 퀵으로 발송됐어요. 트러스터로 에버콜랑 레이코젠 보틀. 이건 뭐죠? 나 이런 거 필요한데? 렌즈 꼈는데 자전거 탈 때 바람 막 뭔지 알죠? 저의 사원증이에요. 어때요? 예쁘죠? 짠! 운동화예요. 짜잔! 귀엽죠? 짠! 사실 살짝 보긴 했어요. 신어보진 않았어요. 이 운동화를 무료 협찬으로 받았어요, 여러분. 이 레뷰 셀렉트라는 어플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구경만 했었거든요.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인플루언서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이 레뷰 셀렉트는 매주 다양한 협찬이 업데이트되는 인플루언서 협찬 플랫폼이에요. 퀄리티 높은 인플루언서 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고 핫한 브랜드의 제품을 협찬해줘요. 인플루언서 분들을 위해서 또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프로 회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 회원이 되면 더 다양한 브랜드로부터 협찬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.
나 새싹 유튜버다, 새싹 인스타 스타다, 새싹 인플루언서다 하시는 분들 한번 레뷰 셀렉트 이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. 무료로 받았다고요. 이제 저는 카페에 가서 편집을 좀 하다가 오겠습니다. 비가 와서 좀 멀리는 못 갈 것 같고요. 저희 집 1층에 있는 밖으로 안 가도 되는 카페를 가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이라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. 미니백을 못 든 이유입니다. 진짜 부드럽네. 뻑뻑하지 않고. 근데 보통 선크림은 막 좀 진하잖아. 뻑뻑해. 찌덕찌덕. 찌덕찌덕. 아니 베트남 다녀왔는데 왜 나보다 하얗냐? 나 많이 하얘졌네. 이것도 보이게 망했다. 됐어. 아까 그것만 하자. 한집으로 한집. 아 무슨 나도 화장하고 가야지. 화장도 안 했어? 야, 저기.